SNS 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SNS 탭이 이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여기 보시면 NH 아문디 자산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필승 코리아 펀드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승 코리아 펀드. 필승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이 NH 아문디 자산 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NH 아문디 자산 운용에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필승 코리아 펀드에 편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펀드에 편입됐으니까 펀드에 대한 운용 금액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종목에 좀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왜이 SNS 택이 이 국산화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나? 이 기업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또는 이제 포토 마스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마스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다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고. 이 포토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 하나의 재료입니다. 이 포토 마스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공정 안에서 이제 포토 공정이에요. 포토 공정. 포토는 뭐예요? 이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포토라 포토. 한마디로 이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뭐쭉 그리는 거 그림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포토 마스크나 블랭크 마스크가 이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화수소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포토 공정이 이 포토 공정이 현재 그 해외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넘어요. 반도체 공정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포토 공정에 대한 국산화 요율을 올리는 게 지금 중점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근데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는 있다. 제가 볼땐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한 14,500원대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요 자리 밑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에 공개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8대 공정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이 포토 공정이라 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이제 전공정이라 전공정. 요 뒤에 EDS와 패키징을 뭐라고 하냐면 후공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EDS는 뭐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요율을 맞추는 것들. 그러니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반도체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패키징은 잘라내는 거죠. 크기 규격에 맞게끔 상품화 시키는 작업을 패키징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이 패키징으로 유명한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죠. 그러면 이 산화공정, 포토공정, 식각, 방막. 방막에서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방막이. 요게 이제 원익 IPS나 이제 LG로 따지면 주성 엔지니어링. 요런 업체가 이제 방막 업체입니다. 방막. 식각으로 유명한 업체가 어디예요? 그 식각. 여기 KC텍 같은 애들. 웹장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요런 업체들. 포토 공정이 제일 중요하죠. 포토 공정. 이게 비싸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국산화 관련주가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많다. 요런 단어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단어하고 요런 단어는. 요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크게 눈여겨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더 쉬워요. 자, 그렇게 SNS 탭, 요거는 한 14,500원 정도 요 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